신앙을 산 게 미국에서 몇 년이 되었는가, 또 피곤하진 않은가,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제가 이 새벽을 살게 된 것이 박진영 목사. 제가 목회를 나갔더니요. 근데 제가 첫 임지가 우리 경기도 과천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은퇴하신 세 분 목사님이 저희 과천 지역에 사셨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개신교에서 개혁하신 문효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새벽 시간은 우리들보다 개신교회 분들이 더 익숙한 문화입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새벽보다는 아침 시간에 우리 가족 재단, 가족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어쨌든 그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막 나온 전도사에게 내시면 교회 문을 좀 열어달라고요. 사모님이 기도하러 오시겠다고 교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과천에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4시에 문을 열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대림 성도들은 진짜 이 새벽 기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땐 세 사람, 어떤 땐 또 한 이름 대도 괜찮습니다. 최하숙 집사님과 문소전도한 집사님이 그걸로 이사 오셔가지고 네 사람 이렇게 5년 동안 새벽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디시플린,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간 데가 36 재활원교였어요. 아까 우리 장동희 집사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지난 3월 1일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3월 1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제가 과천에서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나가니 그건 교회가 없어요.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날 3월 1일 아침에 어디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교회에서 그 재활원 뜰에 어느 나무 밑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지금도 그때 경험을 얼마나 기억스러운 경험을 했는지요. 그래서 그날 3월 1일 아침에 어느 나무 밑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날 아침에는요 제가 말씀 묵상을 못했어요. 그날 이상하게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성경을 펴려 그러는데 누군가 저를 안았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날 이게 뭐가 이렇게 제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한 30분 이상 울다 일어났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날 아침에 우리 직원들 이제 기관교회니까 36재활원 직원들에게 여기는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학교 강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침 거기 장애를 가진 몇몇 친구들이 병원, 대학병원 복도에서 몇몇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거기 참여하겠다고. 거기서부터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말씀도 묵상할 수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새벽을 사는 제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한 5년, 10년 때까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날에 전도사 같은 데 뭐 상을 당했다는가 하면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4시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또 어디 명절 때 뭐 저희 집에 가든가 처갓집에 가다가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들어와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새벽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다25배경처럼 새벽을 깨우게 되었고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이 이른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받은 무수한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활원에 있을 때만 해도 누군가 기도 요청이 있으면 제가 그 국도에서 장애를 가진 몇몇 친구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화이트비네클 교회 증언 8권 1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품성은
정신에 주어진 식물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의 영적 인성은 네. 쉐어스크린 안 보여요. 오늘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서툴러서 막 거기에 신경이 긴장해갖고 도대체 정신이 하얘갖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최하는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께서 우리의 영적 풍성은 정신에 주어진 식물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이 정신에 우리 마인드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주입시켜야 돼요. 자꾸 인풋해야 돼요. 그래 아웃풋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게 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습관을 갖다가 영어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이렇게 네가 사랑하는 게 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습관을 이 경건으로 훈련하고 습관이 들여지면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꿀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성화 얘기 민숙에서 아마 그걸 다뤄야 되는데 이 성화란 건 뭐냐면 엘렌 화이트께서는 sanctification, 성화란 means habitual communion with God 이렇게 성화란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잠깐 휘장을 벗어서 보니까 이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허약해요. 저희 대청에서도 뭐 각가지 통계도 다 조사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포함해서 하루에 15분 정도를 확보한 사람이 목사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목사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성함을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김복경님, 강원숙님 좀 목소리 쭉이시고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각 개인적으로 전부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동안에는 말씀하시지 마르세요. 혹시 음소거가 안 되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시작하시죠. 제가 바로 이런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거룩한 삶, 우리 성화가 우리 재림교회 아주 주요 이슈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것을 이루는 길은, 이 거룩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축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사고와 의식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느끼게 돼요. 내 삶이, 내 모습이, 인격이 말씀으로 물들어가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 18, 19, 20장 석장 78절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18장은 한 문장으로 만들면 장인의 조언에 따라 재판장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장. 뭐 좀 더 세분하면 1절로 12절에는 이드로가 방문해요. 그리고 13절로 27절에는 진짜 지도자를 세워요. 재판장이라 그래도 좋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장을 세워요. 또 19장과 20장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십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우리는 시내산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로 올라간 걸로 보는데 제가 어제 묵상 노트에 보내시면서 그걸 기록해놨지만 자그마치 모세가 8번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시내산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가다가 꼭 성질을 갈게 하시면 참 좋은 거예요. 그때 그걸 한번 신의 산 높이가 얼마나 되며 그런 걸 한번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블 핸들을 그러면서 한번 우리 이 단원 이게 무슨 팀인지 모르겠어요. 성령 팀인가요? 이게 뭐 무슨 여인 팀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 팀이 언제 한번 잘 계획을 잡아서 한번 뭐 우리 남 목사님을 빌드라 그러니까 한번 그때 한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깨닫는 그런 기회를 한번 계획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붙여주면 남자인데도 붙여준다는 제가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신의 산을 8차례로 오르락내리라. 그래서 19장 1절로 13절에는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그게 이제 3월이에요. 3월. 19장 1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4, 1월 15일에 출발해서 16장에 보니까 2월 15일에 그 시인강에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9장 1절은 또 3월이니까 한 20일 정도 또 경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그 시간이 기록된 게 몇 절 안 돼요. 그걸 한번 우리가 노트에 적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눈치채겠지만 신의 산이 바로 뭐 따지자면 말하자면 자, 6월절에 나왔는데 3월쯤이니까 오순절이에요. 3월 4일. 그러니까 첫 오순절에는 법을 받았어요.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성령 받았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뭐가 좀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로 25절에는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시오파니, 현현한 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전 회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요. 모세하고만 대면에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그 진중 전체에 주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20장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렇죠? 근데 십계명인데 우리 한글 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이 지금 성령 팀들은 영적 수준이 높고 지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성경을 원어 히브리어를 같이 놓고 보는 건 좋아요. 히브리어 안 배웠어도 요즘은 여러 도구들 툴이 많아요. 하나 구하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옆에 히브리어 우리말로 다 읽게 해놨어요. 브레스트 바라 엘롬 이렇게 하고 그게 보면 십계명이라고 우리말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대로 한다면 언약의 10마디 말씀이에요. 약속의 10마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의 10마디 말씀이니까 자 어느 우리 주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넷째 계명만 분리해서 변경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이 단원 전체에게 어느 분이 좀 지도자께서 그런 도구들을 함께 쉐어해서 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것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후배 되시는 그게 우리 후배들이 대단한 분 많아요. 그분이 저를 선물해서 제가 그 컴퓨터에 깔아놓고 그래서 요즘은 성경 읽을 때 이 성경만 갖고 하지 않고 옆에 컴퓨터를 켜놔요. 그 원어를 비교하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3계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8장을 읽을 때 18장 2절로 7절에 모세의 가족 이름이 거기 열거되어 있어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되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18장에서 모세 장인 이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어디로 이미 읽어왔던 창세기 29장으로 엄청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해요. 거기 혹시 우리 야곱의 장인이 이름이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예, 라반 장모님이신데 그죠? 장모님이세요. 믿는데 그 장모님 좀 욕심이 많아요. 사이한테 임금을 10번이나 번역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 좀 아직도 오래 되셨지만 그런 면에서 좀 욕심을 잘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건 있어도 너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라반 장로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29장 3장 생각이 막 나요. 이 장인 호칭 때문에. 근데 야곱은 장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뭐라 그래요? 외삼촌이라고 해요, 외삼촌. 근데 그게요. 야곱이 특별히 왜 더 외삼, 끝까지 외삼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가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 술같이 보내고 결혼을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장인으로는 어떻게 해요?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요.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이야,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처제가 들어왔다? 내가 모를까? 그런 생각이 나요. 어쨌든 그때 아버지한테 그때부터 속기 시작해요. 그 장인어른한테요. 그때부터 야곱은 속에 뻥했나 봐요. 끝까지 외삼촌이라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호칭이요. 제가 이쪽 로마인 학교에도 어떤 지금 호라 187장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줘요. 어떤 그룹에 가갖고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 안식일 저녁에 제가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설명하시라. 자세히 성경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 클래스에서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정에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호칭이 1장 1절로 2장 3절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2장 4절부터 2장 25절에는 야헤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엘로힘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잘 못 맞추더라고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1장 1절로 2장 3절 하나님, 엘로힘이 몇 번 나온다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제가 답할게요. 33번 나와요. 자, 2장 4절로 2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몇 번 나오시죠? 몇 번 나오죠? 예, 11번 나와요. 근데 왜 1장 1절로 2장 3절에는 엘로힘을 하고 왜 2장 4절로 25절에 왜 여호와 하나님을 했을까? 그거 한번 의문을 던져야 돼요. 그건 제가 내일 얘기하겠어요. 지금 하면 또 다른 진도 나가야 돼요. 그 호칭을 관리하는데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 가족 얘기할 때 이 장인, 외삼촌 그렇게 제가 좀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과 더 밀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내일 아침에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혼자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자, 장인인 이드로는 저 사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이 저러다 과로해서 쓰러지면 내 딸 어떻게 내 딸?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여보게 8장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 얘기를 해 그대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 이 백성이 필요한 기록이 있어야 하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delegation 위임을 좀 시켜요. 천부장 백부장 50대장 되어서 일을 좀 분단하게 했는데요. 모세는요. 다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조화 선지자라는 책이요. 얼마나 멋진 책인지요.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조화 선지자 함께 읽어가시면 참 좋은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그 이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았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경건한 미디안 제사장의 제의를 즐겨 듣고 교묘한 제도를 생각해서 그의 계획을 채택했다. 그랬어. 우리 특히 큰 지도자님들, 이분들이 원로들, 주위의 지혜로운 분들의 조언, 카운셀을 공부시하면 안 돼요. 그런 조언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이제 모세가 장가 잘 간 것 같아요. 미디안에 가서 좋은 장인도 만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인데도 저처럼 안경 안 썼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팡이 쓰지 않았어요. 저는 토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모세처럼 120세를 살고 싶어요.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셔서 하늘 가고 싶지만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모세 건강법을 오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 봤더니요. 그가 많이 걸어요. 산에도 8번 오르락내리락 하죠. 많이 걸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장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처가살이 돼서 그가 우리가 오라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처가와 화장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모세는 처가살이 가서 4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이렇게 상상의 날, holy imagination 이래요.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18장에서는 제가 개인의 묵상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돌이켜보건데, 저희 장인에게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한방을 하시는 분인데, 이 어른이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저는 그, 우리 장인은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뻤는지 제가 경동시장의 아버님한테 가면 그 이웃에 있는 한약사 한의분들을 저를 소개해요. 저 우리 사이라고. 그러면서 뭘 흉을 보냐면 저 친구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놀래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러고 다니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뭐 지나가는 거지도 들어와서 같이 자고 간다고 우리 딸이 흉을 보는데 나는 그게 예쁘다고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게 아버님 저 약 좀 가난한 사람 공짜로 줄 수 없네 몇 번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도 약을 줘요 철마다. 근데 전 논아 먹었어요. 뭐 이렇게 누가 기침하면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들쳤어요. 야. 전에 약 잘 먹고 있나? 그래서 아버님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다 먹어? 근데 내가 깜빡 실수한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제가 이미 먹고 있는 약이 있어서 약을 논아 먹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헉! 뭐 약을 논아 먹어?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제가 약을 먹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약인데? 네, 구약 신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 거? 그거 어디서 사? 아니, 그런 약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는요, 저희 장례를, 저를 예뻐했는지요. 그 약을 또 다려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가 많은데. 이제 19장에 들어오면, 19장 시점은 한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반포하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성희 집사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 그죠? 그게 히브리인의 긍휼과 자부심이에요. 우리를 갖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서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여기 왕 같은 제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다니실 때 뭐 백악관에 들어가든 청와대를 들어가든 뭐 어디를 들어가든요 어깨를 펴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신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온 기독교인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고 세상을 축복해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도 교회가 이상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축복하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줘요. 저는 바로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제가 다니면서 누구라도 괜찮아요. 나가서 축복기도 하고 뭐 제가 한인타운에 나가서 식당을 하고 어디 가도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해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겠다. 근데 제가 나성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일을 했더니요. 믿은 대로 되는지요.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인데 목사님 기도하고 와서 이상하게 뭐가 잘 된대요. 그래서 나성 떠날 때 제가 가서 인사를 했더니요. 그분들이 얼마나 인사하고 사례를 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리고 이제 이 2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십계명을 반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거를 스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둘러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거부터 읽으면 안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시다므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산 자 되지 못하고 지키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안중에 계정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지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막 우리 한국인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건 나의 다른 성질이지 말지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는 걸 갖다 직설법이라 그래요. Indicative mood.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삶을 구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걸 안 다음에 만난 다음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철저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 지켜야만 된다가 아니라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고 간자가 되고 생명이 될 때 그 생명의 현상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것들은 우리가 좀 여러 기록된 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특별히 저는 그 요즘 우리 3월에 지도자를 뽑는다 그러는데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서 드러날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 위에 있는 사람들 단 아래 있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단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단 아래서 다 보입니다. 지도자들은 단 위의 분들이기 때문에 단 아래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나 행실에서 품격 있게 해야 합니다. 하체가 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린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뽑을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모세가 뽑았어요. 모세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지금 우리는 신정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뽑을 때는 기준을 줬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을 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서 천무장, 백부장, 오십장, 십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이 선거가 바로 이 기준을 보고 뽑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뽑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 부르신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3월에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사람을 투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지도자를 우리가 투표로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시간 조절 잘 못해서 많이 시간 지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순종하기 앞서서 뭘 지키기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